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방산 업종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볼 텐데요.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본부장님, 최근에 한국의 정말 많은 기업들이 세계 방산 전시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네. 이 부분부터 먼저 좀 짚고 갈까요? 네, 뭐 말씀 주신 것처럼 사우디에서 이제 8일까지 주관을 했었던 네. 이제 이런 방산 회의에 이제 참석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중동 지역이 여전히 좀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부담감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런 뭐 방산적인 이런 예산안이 좀 늘어나는 국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좀 주요 방산 업체들이 뭐 주요 출격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뭐 신제품도 시연을 하고 이제 사우디 또 방위 산업청에 대한 장관이 또 주관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통상적으로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을 하고 나면 이제 그때 좀 확확 막 불타오를 때만 방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죠. 이게 이제 전쟁이 나고 나서 일정 기간 동안은 이런 정부에서의 예산안이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언제든지 근접 지역에서 전쟁이 발생을 하게 되면 우리도 좀 위험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그 부분에서의 좀 강한 기조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방산에 대한 수주가 뭐 21년도를 기점으로 굉장히 좀 폭발적으로 네.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새로운 신제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오면 또 이제 글로벌적으로 집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 방위 산업에서 좀 가장 관점인 거는 일단 가격이 생각보다 좀 싼 편이고요. 아, 그 다음에 이제 속도 부분 납품하는 속도가 우리나라도 워낙 빨라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서의 매력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요. 뭐 그다음에 LIG X1이 또 최근에 또 4조 이상의 또 그죠. 대규모 수주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좀 굳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중동에서의 이런 이제 특히나 사우디 쪽에서의 수주를 받아내게 된다면 UAE에 더불어서 이제 조금 더 레퍼런스가 커지는 거. 그럼 인접 국가에 대한 이런 방산에 대한 수요 자체가 상당히 넓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좀 사실 기대가 되는 회의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사실 그런 부분이 아니면 그냥 뭐 이런 뭐 회의다 뭐 이런 뭐 컨퍼런스다 이렇게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시기적으로 그런 이슈까지 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지금 방산 쪽에서도 상당히 좀 의미가 있었던 그런 행사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방산주는 좀 테마적인 성향이 좀 강했던 것 같은데 네. 최근 들어서는 실적주로 좀 변모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만큼 무기에 대한 수요가 올라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일 텐데 수출액에 대한 네. 기대감도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수출액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200억 달러 부분을 작년에 조금 고배를 마셨죠. 근데 이제 올해는 그게 이제 조금 달성이 되지 그렇죠. 않을까라고 기대가 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게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전 세계 방위 수출국 중에서 9위거든요. 9위인데 이게 이제 사실 한 5위까지는 그렇게까지 큰 차이는 없어요. 뭐 미국은 압도적으로 1등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사실 순위가 확확 바뀔 수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수출 지역에 대한 다변화가 사실 최근에 산업 리포트를 보시면 그 부분에서의 좀 강한 기조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수출 지역이 확대가 되면서 만약에 그런 부분을 좀 이겨낸다라고 한다면 지금 5위가 독일인데 4.2%고 중국이 5.2%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만약에 여기서 수주를 확 확대를 하기 시작하고 수출 지역이 확대가 된다라고 한다면 단숨에 9위에서 뭐 5위 수준까지는 뭐 4위 수준까지는 빠르게 올라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사실 이제 상품의 가치가 더 높아질 수도 있는 그렇죠. 거죠. 왜냐하면 수출에 대한 시장 점유율이 높다라는 거는 그만큼 그 시장 그 나라에서 만드는 제품이 우수하고 또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기 때문에 이 방위 산업에 대한 수요 점유율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순위를 좀 급변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상당히 좀 긍정적이고요.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는 또 기대가 되는 게 뭐 이따가도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뭐 수출입 은행에서 계류 중이던 이런 이제 찬도들이 좀 풀린다거나 또 이제 기타 지역으로 돌아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런 수출입 은행을 통과하지 않고
대규모 수주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오일머니의 성지로 불리는 사우디에서 빚을 내면서 수주를 받진 않을 거잖아요. 거긴 돈이 엄청나게 그죠.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수주 잭팟이 터지게 되면 지금 폴란드발 수주 쪽에서 사실 방산 쪽에 가다가 멈춘 이유는 이걸 과연 대금을 어떻게 받을 것이냐. 물론 이제 빚을 내서 이제 은행에서 해가지고 당겨오긴 했지만 그건 이따가 구조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게 당장 돈이 들어오는 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사우디 쪽이나 기타 지역에서 만약에 돈을 한 번에 받게 된다면 그것도 의미가 상당히 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지역적인 다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는 점이 좀 기대감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우리나라가 사실 과거에는 21년도 전까지만 하더라도 내수에 굉장히 좀 집중이 되고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게 21년도를 기점으로 수주에 대한 폭발력이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 가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라는 부분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누적된 수주 잔고가 지금 엄청나게 많이 깔려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신다라고 한다면 과연 방산주가 단기간에 수주가 안 나온다고 해서 이 산업군을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는가에 대해서는 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게다가 이쪽은 수주가 나오면 기본 조단이잖아요. 금액이 크죠. 네. 금액 자체가 굉장히 크고 또 한 번 또 물품을 받으면 우리가 뭐 포탄이라든지 기타 부분도 계속적으로 납품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유지비용까지도 충분히 좀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일단 어쨌든 우리가 항상 수주 부분에서는 이전에 그 고점을 뚫어주는 것은 상당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라인을 어떻게 좀 돌파하느냐가 결국엔 좀 핵심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이번에 뭐 LIG 넥스원 같은 경우도 2차 수주 뭐 6조 이상 기대되는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원활하게만 터지더라도 충분히 좀 이 부분을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가 좀 업계에서의 좀 이런 관심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방산 기업들의 수주는 늘어나고 있고 그만큼 또 수주액이 크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기대해볼 만하다라는 의견을 전해주셨는데요. 그런데 앞서서 이제 수출입은행과 관련된 이야기를 전해주셨는데 이 네. 구조부터 좀 짚고 갈까요? 네, 사실 이제 방산주에서 수출을 할 때 어떤 구조로 좀 진행이 되냐면요. 이제 기업과 이제 나라가 일단 계약을 맺는 거죠.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빌리는 나라가 계약을 합니다. 이제 계약을 해서 우리나라에서 수출입은행에서 돈을 대출을 해주는데 그게 국가에게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그 나라의 뭐 지역이나 중앙은행에 대출을 해줘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앙은행이 다시 나라에게 돈을 빌려주고요. 그래서 그 받은 돈 갖다가 다시 우리 쪽으로 넘어오게 되는 구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인 게 뭐냐. 일단 계약을 맺고 나서 우리나라에서 그 돈이 이제 옮겨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 나라의 은행에.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 자기 자본의 일정 비율로는 못 보내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이제 30에서 40% 정도인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한국수출입은행에서의 이 비용 그 자기 자본 자체가 한 17.8조 정도예요. 그러니까 한 7조 정도가 상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폴란드 같은 경우가 지금 1차 수주할 때 한 5.6조 정도를 좀 이제 가져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남은 돈이 한 1조에서 한 2조 정도 사이밖에 안 된다. 라는 거죠. 근데 2차 수주 규모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게 이제 진행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을 빌려줄 수 있는 한도 자체가 이미 넘어버리기 때문에 진행이 어렵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거는 뭐 길게 설명하자면 막 이렇게 엄청나게 길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아실 필요는 없고요. 그러니까 구조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일단 돈이 그 빌리는 나라의 은행에 일단 넘어가는 것이 주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40%가 한도잖아요. 그래서 지금 세 건이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통과가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 규모가 굉장히 좀 커지게 되니까 당연히 이제 폴란드발 수주도 좀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을 건데 만약에 이제 요게 또 2월달 요번 달 안으로 또 결정이 나요. 이게 안 되게 된다면 또 시간적으로 좀 지연이 되기 때문에 폴란드와 좀 연관이 되어 있는 일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요게 만약에 또 계류 중으로 진행이 돼버리게 된다면 뭐 단기적으로는 또 모멘텀이 일부 조금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19일에 어쨌든 국회에서의 재논의를 진행을 하는데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을까가 시장에 좀 기대감이 있고요. 결과적으로는 이게 우리나라에서 수출이 굉장히 확대가 되는 거기 때문에 굳이 안 할 이유가 있겠느냐. 약간 이런 분위기들이 좀 일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기대는 좀 충분히 가질 필요는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이제 하단에서 나오는 것처럼 왜 진행이 안 되느냐면은 이게 또 일부 기업들, 그러니까 방산을 사실 수출이 나가는 기업이 모든 기업이 다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게 반대 회사로 봤을 때 폴란드발 수주가 없는 회사는
이거는 그럼 우리는 혜택을 못 받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의 좀 몰아주기도 일부 발생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형평성에서 일부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일부 있다라는 점도 조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그래도 좀 통과되지 않겠는가라는 컨센서스 어느 정도 좀 형성이 된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되면은 이미 기대감이 좀 들어간 거 아닐까요? 그건 아닐까요?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주가의 움직임이 사실 그렇게까지 맞아요. 막 움직임이 크게 나타난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전에 진짜 방산주들이 이런 기대감이 있을 때 고공행진 했을 때를 맞아요. 생각을 해보신다면 지금 그 기대감이 다 반영됐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이게 워낙 변수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될까라는 일부 뭐 선침해가 일부 들어왔을 수는 있겠지만 그게 뭐 큰 비중을 차지하기는 어렵다. 다만 이게 만약에 조금 지연이 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일부 차익은 날 수가 있겠죠. 근데 그 부분을 오히려 저는 매수 기회로 포착을 해보셔도 충분히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국민연금이 또 방산 업종을 크게 담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네.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고 갈까요? 사실 이제 국민연금이 최근에 조금 여러 질타를 좀 받고 있죠. 근데 최근에 이제 담는 종목군들을 잘 살펴보시면 대부분이 PBR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과 연관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이제 굉장히 다양한 PBR 업체들을 담고 있는데 여기서 좀 핵심이 뭐냐면 그 지분율이 증가하는 1위와 2위 기업이 바로 방산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수급에 대해서 분석을 하겠지만 왜 국민연금이 PBR 관련된 종목군들을 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현대로템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담을까라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분율 자체도 상당히 좀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 지금 뭐 방산 기업들 보면 8에서 9% 정도로 유지가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 비중 자체가 사실 적다라고 보기는 상당히 어려운 수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밸류업 프로그램에서 핫하게 뭐 그 증권사라든지 뭐 보험사 여러 가지 이제 지주사들 굉장히 좀 핫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이제 방산 쪽에 늘린다라는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보실 수 있고요. 과거보다는 사실 국민연금에 대한 이런 수급 의미가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 원래는 좀 장기적으로 끌고 가면서 이 우상향을 좀 만들어내는 데 좀 영향을 줬었던 그런 부분인데 방산 쪽은 아마 그러한 좀 수급에 영향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좀 수급도 탄탄하다라고 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정우 부장님은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저는 종목 같은 경우는 뭐 LIG 넥스원을 조금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뭐 현대로템이랑 이런 종목군들도 너무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네.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이제 결국에는 수주 잔고가 어느 정도로 잘 깔려 있느냐 그리고 그런 수주가 굉장히 좀 크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종목이 안 갔을까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거든요. 정말 잘 안 갔습니다. 네, LIG 넥스원이 최근에 주가에 급등이 나오긴 했지만 이 이슈는 사실 방산에 대한 수주로 간 게 아니라 고스로보틱스 이제 로봇과 연관된 부분들이 이제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상승을 한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최근의 주가 상승은 뭐 전혀 이제 수주와는 연관이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8.5년치의 수주를 이미 확보를 해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실적은 점진적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점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일부 좀 이연되는 부분에 대한 실적들이 있기는 했지만 그게 이제 점진적으로 좀 반영이 될 거고요. 영업이익률도 5.4% 그리고 이제 매출 총이익률도 12.5%로 이제 개발 사업에 대한 수익성이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다라는 점을 체크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4분기에는 국내 사업 수주로 일단 충당금을 일부 발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좀 상당히 잘 나왔다는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난해 수주가 이제 19.6조가 되어 있는데 네. 올해 이제 4.5조 받았잖아요. 4.2조 정도 받았잖아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6조가 넘게 받을 예정이니까 그게 다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수주 잔고는 한 26조에서 30조 사이입니다. 그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이 기업이 이렇게까지 못 가도 되나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왜 못 갔을까요? 저는 그게 참 궁금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국내의 방산주들은 대부분 폴란드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좀 영향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 사우디랑 계약도 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이게 워낙 수출입은행,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뉴스에서 접했었던 내용은 방산 수주가 나와도 대금을 지금
직접적으로 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야 라는 기조가 깔려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계류 중인 이런 수출입은행법이 바뀐다거나 그런 이슈만 생기더라도 사실 방사는 뻥 하고 터질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회사가 지금 2.4조인데 수주 8년치 26조면 그죠. 놓아져 있는 수주량만 해도 정말 어마어마한 수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엔 돈을 잘 벌게 될 것이고 만약에 밸류업 프로그램과 연관해서 만약에 주주 환원 정책이라도 추가적으로 진행을 한다라고 한다면 주가는 뭐 빵빵 터질 수 있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돈을 많이 벌어야 주주 환원 정책을 진행을 하는 것이지. 맞습니다. 뭐 있는 부동산 팔아가지고 주주 환원 정책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셨을 때는 기본적으로 돈을 잘 벌고 있는 회사를 좀 집중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엔 사우디에 대한 레퍼런스를 확보한 것은 저는 상당히 좀 의미 부여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제 요 기업의 주가를 보는 게 중요할 텐데 네. 주가는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신가요? 사실 이제 지금 시점부터 사실 매수를 하셔도 상관이 없는데 네. 이게 지금 단기적으로 갭을 만들었는데 갭을 거의 다 메워가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은 11만 원대에서 거래되고 있네요. 맞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10만 원대에서 한 10만 5천 원 정도 사이까지 갭이 남아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단기 갭을 메웠다가 가는 게 사실 더 훨씬 더 아름답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제 뭐 지금도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지만 약간 좀 욕심을 부려서 10만 원 부터 10만 8천 원까지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이 갭을 메우는 걸 한번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1차적으로는 14만 5천 원이긴 한데 저는 2차적으로 한 16만 원에서 17만 원까지도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 라인 뚫어지게 되면 역사적 또 고점이 뚫리는 거기 때문에 기대감을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손절 라인은 8만 7천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에라이즈 넥스원에 대한 의견 듣고 왔습니다. 방산 업종이 뭐 실적이 잘 나오는 것은 이제 뭐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고 그것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에라이즈 넥스원 같은 경우는 아직 저평가 구간에 들어와 있다라는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매수가는 10만 원대에서 10만 8천 원대까지 레인지 정해주셨으니까요. 함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헤르메스 스탁의 한창원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